싱가포르 국제시장에 왔습니다. 심포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닭강정. 아, 닭강정 집이 한 개, 한두 개만 있는 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. 이 집이네. 와, 여기 줄 보세요. 와, 주말이라 사람이 훨씬 많나 보다. 와, 여기 동인천에는 길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심포시장 오니까 닭강정 집 앞에 이 줄 보세요. 와, 지금 이거에 지금 한 세 배 서 있어요. 와, 여기는 또 분식집이네. 여기는 유성분식이라는 데인가 봐. 여긴 만두가 되게 실하게 보이네. 얇은 피에다가. 와, 이 만두. 고기 1인분, 김치 1인분 있어요. 아, 맛있겠다. 고로케. 오, 여기는 생활의 달이네. 강릉 육족 마늘빵 3,900원 한 개. 아, 카스테라, 대만 카스테라 가게. 예전에 무슨 그 싹다망 했었는데 TV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는 파네 아직도. 아, 시장에 김은 무조건 시장에서 이렇게 굽는 게 모든 김이랑 비교해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뭐 냄새가 틀려. 숯불이죠, 그래요. 아, 숯불이 더 맛있는 거예요? 아니, 그것도 숯불이 더 구워야 맛있는데. 아니, 다른 시장에서 보니까 무슨 철판 같은 데 굽는데, 아, 철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이게 더 맛있는 거죠? 와, 냄새가 이제. 술빵인 것 같아. 와, 색깔이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녹색, 핑크색, 저기 뭐 회색까지 다 있어요. 먹어보니 사이즈가 진짜 크네. 3개만 1,000원이래요. 맛있겠다. 아니, 여기 심포시장에는 무슨 생활의 달인에 나온 데가 되게 많아요. 여기 또 핫바인가 봐. 5,000원에는 10개고요. 만원 하시면 22개 커피 쿠폰도 1,000원어치 서비스 드리고요. 2,000원어치 더 드리는 거예요. 만원 하시면. 제일 비싼 옷이에요. 아, 이것도 진짜 맛있죠. 고구마 튀김. 아, 여기 호두 과자는 특이하게 호두가 아니라 땅콩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더 고소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. 천안에서 사 먹을 때랑 거의 비슷한데 9개 3,000원? 이건 나중에 디저트로 먹어야겠다. 여기는 옥수수를 볶아요.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어니언, 허니치즈, 버터치즈 뭐 이런 식으로 한 통에 3,500원. 아, 옆 파는 가게도 있네. 호박엿, 생강엿, 뭐 여러 개 다 있네요. 순대, 콩엿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것도 있고. 와, 여긴 또 뭔데 이렇게 줄을 서 있나 봤더니 40년 전통 중국식 산동 공갈빵. 그게 유명한 거구나. 와. 심포시장 뒷골목. 퓨어미시키에 나온 집인가 보구나. 뭘로 나왔지? 뭐 숙성회 이런 걸로 나왔나? 와, 이건 또 뭐야. 나물들이구나. 야채를 이런 식으로도 파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심포시장이 끝나는데 보면 또
그런 동네가 보이네. 자, 여기가 심포 우리만두.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여기 집에서 쫄면이 처음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. 맞겠죠? 여기 쫄면